결국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학생 인권 조리를 폐지했습니다. 학생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로 겨우 싹트고 있는 교내 인권 문화를 후퇴시킨 퇴행입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 인권을 보호한다고 교권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 인권을 억압해야 교권이 보호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갈라치기로 교내 인권 문화를 짓밟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2010년 경기도 교육청에서 최초 제정된 이후 서울을 비롯해 6개 교육청에서 재정 시행해온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가족 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학습과 휴식권,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할 자유 등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를 담은 것으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에 제약을 가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학생 인권 조례는 학교 현장에서 인권 문화를 싹 틔우는 데 기여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실태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이 체감하는 인권 보호 효능감은 2015년 64.12%에서 2019년 70.7%로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체벌 및 언어폭력에 대한 경험은 22.7%에서 6.3%로 급감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 날 서울시의회 앞에 모인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인권은 폐지될 수 없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또다시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비록 국민의힘 시의원들에 의해서 학생 인권 조례는 폐지됐지만 그보다 상위법인 법률로 제정해 학생과 교원의 인권을 모두 함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